바이오 시밀러 분야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셀트리온이 송도 국제도시에 제2공장을 추가로 건립했습니다. 이로써 송도는 바이오 산업의 전초기지로서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오병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바이오 시밀러 산업의 선두주자 셀트리온이 지난 5일 제2공장 건설을 마치고 준공식을 거행했습니다. 행사에는 송영길 인천시장과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을 비롯해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한편 행사에 참여한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은 셀트리온 제2공장이 가동되면서 우리나라가 바이오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셀트리온 제2공장의 준공으로 이 셀트리온이 항체 바이오 시밀러 생산 설비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고 바이오 시밀러 분야의 선두로서 세계 시장의 선점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저희들 셀트리온은 지난 2005년 송도 국제도시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 후 생물의 세포나 조직 등을 이용해 의약품을 제조하는 바이오 시밀러 산업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면서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을 세계 수준으로 도약시켰습니다. 시는 이번 셀트리온 제2공장 증설로 인해 인천이 명실상부 한국의 바이오 산업 중심지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며 송도가 위료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티TV 뉴스 오병민입니다.